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밖에 베란다에 노숙 중인 다육이들을 담아보네요. 볕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쁘고 화려하네요. 야외에 나온 지한 일주일 넘었는데, 이 아이도 연두색이 살짝 있었는데, 물이 자줏빛으로 물들었어요. 그리고 또 제비꽃도 한 도성이 더 피었네요. 밖에 있으면서 빛을 봐서 그런지 옷자람도 덜하고 또 색감이 더 화려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꽃도 잘 피우고 잘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을 담아봅니다. 초콜릿 꿈도 먼저보다 색감이 더 진해졌어요. 철화도 색이 더 고와졌죠. 라울도 색도 예쁘고 잘 자라고 있고, 햇볕이 아까워서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을 받고 있는 다육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